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너무나 반가운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일본 구독자 몇몇 분들이 그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으니까 빨리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그의 빅팬이에요. 일본을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였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일본 힙합의 개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입니다. 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정말 소리소문 없이 올라왔어요. 코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여기 Habit Art Studio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코의 뮤비가 아주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힙합으로 봐야 될지는 좀 의문인 좀 굉장히 오묘한 음악이라서 이 음악의 장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럴 기미는 마지막 앨범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죠. 코가 어느 순간 트랩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하려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뭔가 힙합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음악 장르로 진입을 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히토츠, 우리말로 하나입니다. 이 비디오는 뮤직비디오를 넘어서 한편의 독립영화? 예술영화 같은 비디오예요. 그래서 뭐 제가 평소처럼 와 신난다 기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5분여짜리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심정으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돌아온 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코의 히토츠 리액션을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도 뭔가를 이렇게 멘트를 필요할 때마다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좀 이 비디오를 제대로 감상해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코가 음악을 그만둔 줄 알았어요. 은퇴한 줄도 알았거든요. 이렇게 돌아왔네요. 뭔가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긴 공백을 깨고 가사 되게 철학적이다.
뮤직비디오 표현력이 너무 섬세해요. 가사 해석을 보니까 더 장면 장면이 와닿는 느낌이야. 아, 이제는 코가 이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사가 진짜 철학적이에요. 인간은 열심히 탐욕의 동물이라서 성공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하고 다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지구의 일원이고 대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는 거를 코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굉장히 실험적인데도 가사, 영어 가사를 보니까 감동이 있다. 이건 영화야. 예술영화야, 예술영화. 끝났네. 제가 코 리액션 비디오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워너빌리언이었는데 제가 그 아워너빌리언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가 힙합이 아니고 메탈 사운드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건데 저는 그 트랙이 너무나 좋았고 코가 힙합 아티스트로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던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토츠는 더 나아가서 어떤 힙합이라고 하기에보다는 그냥 이것 자체가 대자연의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사도 와닿았지만 뮤비 약간 초반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지만 긴 어둠의 복도 끝에 코가 서 있고 빛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한 줄기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갑기도 하면서 뭔가 코에 달라진 음악 세계가 낯설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옛날에 코의 그 T20 시절 믹스테이블만 한창 내던 시절의 코의 모습을 좋아했어요. 그때 막 빈티지 버사치 선글라스, 빈티지 버사치 체인을 메고 그때 막 DJ 켄 와타나베의 킴이라는 곡에서 스웩 넘치는 패션으로 충격적인 모습을 봤던 게 그때 시절 코를 정말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달라진 모습도 저는 좋아해요. 또 이렇게 음악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존에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는 래퍼로서,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코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슈퍼스타가 되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디오를 시청해 보시면 제가 얘기한 그런 감동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